통계 파트에서 처음에 내가 이산확률 분포를 설명해줬어.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x에 px 놓고 여기에 x1, x2, xn까지 별량이고 p1, p2, pn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값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라고 이렇게 썼어. 그럼 이산확률 분포에서 저번 시간에 연세대 문제 나왔었을 때 평균 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은 선생님이 시그마를 썼을 때 시그마 xi, pi 이렇게 쓰자. 확률로 총도수를 이렇게 xi, pi 그랬었을 때 앞으로 니네들이 ex를 구하라 이렇게도 나오지만 얘를 구하라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이라는 것은 시그마 xi 마이너스 m의 제곱에 pi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왜 안 써주냐면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i가 1서부터 n까지, i가 1서부터 n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써있으면 처음부터 끝인 거고 가끔 가다가 아이가 뭐 3서부터 이런 문제 아주 지저분한 문제를 가끔 만들 때가 있어.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내. 옛날에 확률통계만 따로 배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거 이렇게만 내도 못 푸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평균 구한다. 그러면서 분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 x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전체의 제곱 이거를 외우자고 그랬어. 이거를 해서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저번 시간에 이거를 한번 했고 이산확률 분포를 하다 보니까 2에 ax 플러스 b라는 이런 값을 구했을 때 a의 2x 플러스 b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v에 ax 플러스 b라고 나왔을 때 a의 제곱에 vx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문제. 그러면 이산확률 통계를 왜 자꾸 논술에서 내냐면 논술 애들이 잘 못하니까 이걸 내면 이거 틀린다니까. 그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연세대 그 문제 냈는데 내려 싸구리 다 틀린다니까. 그래서 통계 파트에서 이산확률 분포 여기 해주고 기존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정석으로 한번 했을 거야. 그리고 신규 학생들은 언제 정석 사고 언제 해. 그러니까 자기 봤던 책으로 한번 헷갈리는 파트 리마인드 하라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산확률 분포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를 했어. 연속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는 이 EM 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에서 설명할게. 연속확률 분포는 이 별량이 예를 들어서 xi, pi 이렇게 했었을 때 pi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별량은 하나하나 이렇게 n까지 있는데 여기가 별량이 실수란 말이야. 별량이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에 어떻게 확률이 붙어. 그러니까 별량은 무조건 실수니까 xi는 실수 이렇게 되니까 확률은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로. 그래프로. 그래서 우리가 fx가 ax 플러스 ax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얘를 확률 질량함수 또는 밀도함수라고 해. 질량함수 또는 밀도함수라고 하고 여기 범위가 0에서부터 1이라도 이렇게 주어져. ax의 제곱 붙일까? ax의 제곱. 그럼 ax의 제곱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고 0에서부터 1까지 fx는 ax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확률은 0에서 1까지야? 종소가 0에서 1까지 이거 면적이 얼마야 돼? 1이요. 그렇지, 1이야. 그렇지. 모든 확률이 합선, 모든 확률이 총합선, 총합이라고 해보자. 모든 확률이 합선, 총합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 pn, p1서부터 pn까지 합선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1서부터 0까지 ax의 제곱, dx, 얘는 3분의 1 ax의 세제곱에 1에서 0까지는 1이 돼야 되니까 a는 3.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fx는 3x의 제곱 이렇게 구해야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라? 제하고 똑같아. 평균은 어떻게 돼? 시그마 xi pi가 평균이니까 범위가 1에서부터 0까지 x. 별량은 얘는 무조건 x야. 확률 밀도 함수 이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1x 그 다음에 얘는 3x.
제곱. pi가 3x의 제곱. 얘가 뭐가 돼? 여기 dx 붙이자. dx는 얘 평균 2x가 돼. 2x. 그러면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분산은 제곱 x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전체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의 분산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산을 구하라 하면 제곱 x의 평균이니까 1에서 0, 제곱 x의 평균 px니까 3x의 제곱 dx 마이너스 10으로 써줄게. 평균 1,0에서 x의 3x의 제곱 얘의 제곱. 소리 얘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구해줍니다. 이것도 잘 나와. 이것도 잘 나와. 옛날에는 이게 쉬운 문제였는데 요새 이렇게 눈술이 그냥 선택으로 바뀐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야. 자, 그렇게 했을 때 확률 밀당수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거야. 그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 그 다음에 잘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평균화예요. 두 번째 이 확률 밀당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량함수가 맞게 질량함수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정규분포, 정규분포, 그 다음에 표준화 이렇게 해볼게요. 표준화, 표준화. 자, 표준화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m으로 만들어서 얘를 표준편차분의 x-m 평균을 뽑아가지고 모든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니네들 점수가 물리를 선택한 사람, 화학 선택한 사람, 지학 생물이 틀리더라도 표준 점수로 하면 평균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표준 편차분의 x-m이라면 다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3, 4명이야. 힘들겠지만 니네들 50만이 시험 보면 50만 중에서 반이라고 하자. 25만이야. 25만 중에서 선택하는 사람을 이렇게 문과는 뭐 25만 빼고 이면 한 과목당 6만, 7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럼 6만 명 평균이면 거의 다 완벽해지지. 그래서 표준화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일본 급여, 한국 급여, 미국 급여를 설명했었다고. 요게 끝난 다음에 정규분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정규분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m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항상 이게 공식이야. 평균을 m으로 하고 양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급여라고 해볼게. 급여, 급여, 급여가 어떻게 돼? 높은 쪽이 오른쪽이고 급여가 적은 쪽이 왼쪽인 거야. 소득, 소득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중간이 가장 많고 성적도 오른쪽이 말을 안 해도 선생님 왼쪽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무조건 약속인 거야. 오른쪽이 어떻게 되냐면 성적이 높은 쪽, 성적이 낮은 쪽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줘버리면 여기에 평균을 줬으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평균은 여기서는 성적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이게 소득도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생산량도 됐으니까 이 평균이 막 랜덤으로 변할 거란 말이야. 어떤 때는 평균이 뭐 급여로 하면 300만 원이 평균이면 300만 원, 소득이면 성적이면 뭐 70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변하는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쓴 거야. 표준화가 아니면 시그마분의 x-m인데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 분산을 1로 잡은 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얼마? 확률이 0.5, 이쪽이 0.5. 그래서 저번 때만 대칭으로 해서 구하는 것까지 다 설명했어.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계산하는 것까지 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이항 분포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설명을 잠깐 해볼게. 이항 분포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했었어. 주사위 두 항이 분포라는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했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항 분포를 했어. 그러면 동학률 시행이 확률 분포라 했을 때 주사위를, 선생님이 써볼게. 주사위를 3에 던졌다. 3에 던졌다. 1의 눈이, 1의 눈이 나올 확률 분포 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주사위를 3회 던졌는데 1이닝이랑은 확률분포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독립시행 확률분포표도 이거 시험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고서는 막 이렇게 나와. 요새는 문제가 무지하게만 안 나와. 그럼 X에 PX 이렇게 쓸게. 그러면 1이닝이 나올 때 1이 0이 나올 경우 있을 거 아니야. 1이 0. 저번 시간에 독립시행의 확률 설명했었어. 세 군데니까 3에서 0이 나와. 주사위가 6분의 1이 어떻게 돼? 0번. 6분의 5가 3번. 0 확률. 1번 나올 확률. 3의 1 한번 나와. 얼마? 6분의 1에 1번. 6분의 5에 2번. 둘. 2번 나와. 주사위가 3에 2번. 6분의 1에 2번. 6분의 5에 1번. 3. 3번 나올 확률. 3에 3에 6분의 1에 3번, 6분의 5에 0번. 이렇게 해서 확률분포표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이항분포표는 확률분포표도 구성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툭툭 교수님들이 질문해.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려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시그마 xi pi를 해서 얘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위대한 수학자 라플라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증명을 해냈는데, 증명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이거 지금 들어온 애들도 좀 나중에 선생님이 모의고사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바이노말에서 NP 이렇게 됐어. 풍속이 질문 N은 뭐야? N이요? 응, N. N은 횟수. 넘버니까 횟수. 정수아, 저거 나오면서 해야 돼? 횟수.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되냐? 확률을 말하는 거야. 얘를 한번 써볼게. 얘를 써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바이노말이니까, 바이노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니까 주사위 3에 던지면 3. 그 다음에 1이닝이라는 확률은 얼마? 6분의 1. 이렇게 바이노말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평균으로 될 때는 노말로 변해져. 이게 왜 그러냐면 주사위 같이 이 독립시행이 많이 던지다 보면 정규분포처럼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이 문제야. 그러면 NP, NP, Q 이렇게 되는 건 NP는 평균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NPQ는 분산을 말하는 거야. 분산. 그러면 바이노말 이렇게 나오면 노말로 바뀌어 NP 3 곱하기 6분의 1 평균.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쓰면 얘는 분산이야. 표준편차냐. 그러면 앞으로 이항분포 니네들이 실질적으로 주사위 720번을 던진다. 무슨 몇십, 뭐 한 10번 이상만 딱, 5번은 안 써. 보통 10번 이상이야. 10번 이상, 20번 이상 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독립시행이야. 확률분포야. 무조건 이걸로 써. 논술 나왔다면 다 이거야. 이게 내가 봤었을 때는 정규분포보다 이 이항분포가 니네들 저번에 고려대 문제, 고려대학대 문제 풀어봤잖아. 고려대학대 문제에서도 다 이 독립시행 확률분포잖아. 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고려대 문제에 약대 푼 사람 약간 올해 고려대 능력이 써야 돼. 처음 생기는 대학은 변수가 많아. 그러면 고려대 교수님들이 고려대 그 서창이지 저 세종 그 스타일 문제를 내겠냐? 본교인데 고려대 약대 스타일로 낼 수밖에 없어. 그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들이니까. 그럼 고려대 약대 스타일로 우리가 했고, 안 봤던 사람은 선생님이 거기 문제 중에서 녹화본도 있고 하니까 재작년 문제 했으니까 작년 문제 한 번 더 달아줄게. 고려대 문제는 우리 여기 9월달에 선생님하고 원서 한 8월 말쯤에 또 모의고사 한번 뭐 이렇게도 보고 내가 알고 말해도 또 몇 번 계속 볼게. 그래서 9월 한 15일 정도 원서 마감이지. 형아 그렇지? 15일에서 16일 정도 마감이지. 수시 그때 시작일 텐데. 아니야, 원서 접수. 원서 접수 마감이 그때 15일에서 17일 요 사이일 거야. 한 일주일 줄 거야. 일주일 줄 거야. 한 14, 15일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줘. 그럼 니네 수시 다 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그 다음에 그때쯤에 수능도 같이 학교에서 니들은 몰라도 돼. 선생님들이 접수했죠. 알았어. 접수했죠.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해야겠지? 그지?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해줄 거야.
그 일정 다 가르쳐 줄 거야. 어? 학원이 그것도 안 하면 그게 뭐 미친 학원이지. 어? 다 일정 다 해줄 테니까. 9월 한 14일에서 15일, 아니 저기 한 일주일 정도 줄 거야. 5일 정도 줄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냐? 9일이나 10일부터 시작해서. 어, 그 일주일 정도. 안 주는데 12일이나 11일, 13일 눌렀던 거 같은데. 어, 그럼 보통 있잖아. 3, 4일이면 마감돼. 12일서부터면 막 첫날서부터 원서. 그치. 막 인터넷 접수하거나? 그럼 상담은 그 전에 끝날 거 아니야. 학교 상담이고. 9월 초에 니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재수생들은 여기 원장님이나 저기 대표님하고 상담하게 될 거야. 어? 종석이 졸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니네들 선생님이 쭉 모의고사 한번 좀 계속 봐볼게. 지금 쭉 해보는 거 보면 돼.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도 오늘 수강대도 쓰겠지만, 엄마 아빠들, 물론 내가 수강대를 쓰라는 건 아니야. 엄마 아빠들은 수강대 문제 어렵고 뭐 연세대 문제 어렵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대학, 우리는 좀 밑에 대학 갈 거니까 수진대나 인하대 좀 해주세요. 니네 그거 아니야. 진짜 지식이 없는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지, 모르니까. 근데 니네들 문제 내가 줬었을 때 그게 만만하냐? 밑에 있는 데가 아니야. 다음에는 선생님 인하대 문제도 한번 갖고 올 거야. 인하대 문제 더 어려워. 수강대보다 더 어려워. 어? 경북대 문제 한번 갖다 줘볼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이상한 문제를 빼는 거야. 그건 형수 말이 맞아. 뭐냐면 문제 너무 어려운 건 패스해. 어? 그 가성비가 떨어져. 이해도 못하고 그 실제 나왔을 때 못 풀어대는데 그 문제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수강대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네 만만할 거야. 1번에 뭐냐면 이거 나와. 1번에 2번 문제 미적인데 1번은 통일통일 다시 나와. 이게 단어였단 말이야. 그러면 소강대 논술했는데 뭐 이상한 데 가려고 해? 아니잖아. 아, 다음에는 카톨릭대 문제를 갖고 있구나. 카톨릭대, 약대, 카톨릭 같이 막 공통으로 섞게 하는 문제도 있거든. 어, 다음에는 그걸 한번 가봐야겠구나. 카톨릭대 괜찮아. 어, 카톨릭대도 저기 이쪽 앞에 일찍 보는 데도 있고 끝나고 보는 데도 있으니까 볼게. 자, 이항분포는 이렇게 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 봐봐. 이항분포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정규분포가 된다고 해서, 그럼 니네들이 이제 무조건 외우는 거야. 이렇게 횟수가 많은 문제 NP 이렇게 딱 나오면 넘버니까 넘버 프로버빌리티 때 확률이야. 그럼 노말로 바꿔 무조건. 그러면 MP2 나왔어. 종석아, 종석이 제일 충실하니까. 그러면 MP, MP2 다음에는 뭐로 바꿔야 돼? 지금 졸리려고 그래. 뭐로 바꿔야 돼? 표준화를 해야지. 어? 시그마 분의 X-M으로 표준화를 해야 돼. 표준화. 그러니까 이 양분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규분포 바꿔.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해야지. 표준 정규분포로 쓸 수가 있지. 그래서 표준화로 바꿔서 푸는 거. 그거까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 거야. 그러면 이 양분포 문제 하나만 줘볼게. 이 양분포 문제. 이거는 하나만 줘볼게. 이항분포 문제는 하나만 적을게. 다 이런 스타일 문제가 되니까 하나만 적을게. 선생님 문제 적어줄게. 어떤 질병 치유율이 90%야. 90%인 의약품이 있다. 10명이 환자, 10명 환자 치료받는다. 자, 벌써 이렇게 10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항분포야. 자, 1번 P의 X가 9보다 컸을 때를 구하라. EX하고 분산을 구하시오. 구해봐. 그 다음에 3번은 X제곱의 평균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를 풀면
2항 부포의 생 기초가 되기 때문에 풀어봐. 1번에서 또 버벅거리기만 해봐. 어? 이전까지 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1번 모르기만 해봐. 1번 시험에 너무 잘 나온 거야. 1번. 이게 어느 때 문제 나왔더라? 이게 서른대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이항분포 이해해보자. 치유율이 90%인 의약품이 있어. 10명의 환자가 있어. 그러니까 환자마다 서로 독립적인 관계야. 누구는 나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나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확률 X가 9보다 컸을 때 확률을 구하라. 2번은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 3번은 제곱 X의 평균을 구하라. 형아, 저기 이거 암산으로 안 될 거야? 나 적고 있어요. 암산 이건 힘들지. 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암산은 힘들어. 산수 복잡한 거는 계산 안 해도 돼. 어? 그거 뭐 어? 0.9에 몇 쓰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 형태만 맞추면 돼,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주사위를 3회 던졌을 때 1일이라는 확률 분포를 구해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럼 얘네들은 치유율 90%의 의약품이 있어. 종석이 잘 나가. 이런 종석이 서서 들어. 네, 안 들립니다. 안 들? 너 서서 들어. 괜찮겠어? 이따 잠깐 물 먹는 타임 줄게. 그러면 이런 문제, 치유율이 90%, 이거 A하고 B하고 치유되는 게 독립적인 관계야. 자유투, 윷,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 문제는 다 독립시행의 확률분포, 이항분포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치유율이 10명이 환자야. 그러면 이거는 9보다 크다니까 9명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10명이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사람을 끊을 수는 없잖아. 9명, 10명이야. 그러면 먼저 9명이 될 때 확률을 구해보자. 연우야, 선생님이 이항 분포는 뭐의 확률 분포를 했어? 이거 보이지?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야. 그러면 10명 중에서 몇 명이 치유돼? 9명. 그러면 90%니까 이것도 어떤 미친놈도 90 이렇게 퍼센트 쓰지 마. 90은 얼마? 10분의 9 아니면 0.9 예? 몇 명이 치료받아? 9명이 치료받고 한 명은 많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10명이니까 10명 중에서 10명은 10분의 9는 10, 10분의 1은 0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지.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여기에서 니네들 확률을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만 물어보겠어? 3에서 4 사이 이렇게도 물어보겠지. P가 X가
x가 3에서부터 x가 4, 4 이런 식으로 하면 5, 4이라고. 5, 4이라고 하면 3, 4, 5 다 되는 거야. 그럼 찢어 푸는 거야. 찢어서 이렇게 독립시행. 그래서 독립시행은 이 첫 번째 스타일 문제 아주 상당히 잘 나와. 그럼 논술에서 이렇게 숫자만 나오면서 문자로 또 나오겠지, 그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럼 그 세 개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얘들은 저기, 0.9에 좀 뭐, 승부로 해서 해놨는데, 아니야. 이렇게만 써도 돼. 이렇게만 써도 다 채점해서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다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연우한테 질문. 바이노말로 무조건 바꿔야지. 이런 형태는. n이 몇이야? 10, 10. 그 다음에 probability, 치료받은 사람 10명이 치료를 받는가? 치율이 10분의 90%니까 10분의 9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노말로 무조건 바꿔. 그냥 기계처럼 n 10, 10분의 9, 10, 10분의 9, 10분의 1 분산. 그러면 n은 9, 그 다음에 90. 이게 분산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표준 편차는 루트 9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제곱 x의 평균을 구하라. 저 말은 뭐냐면, 이 말이야. 제곱 x의 평균을 구하라는 이 말이야. 제곱 x의 평균이라는 거야. 일부러 선생님이 저렇게 썼어. 나중에 이렇게도 잘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항상 vx는 제곱 x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전체의 제곱. 이 공식은 그냥 기계처럼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럼 제곱 vx 90이라는 건, 분산 90이라는 건 제곱 x의 평균 몰라. 평균 잠깐만 잠깐만. 평균 전체의 제곱 9의 제곱 어디? 평이 어디? 저희 근데 FQ가 90 맞아요? 아 10분의 9요? 땡큐. 10분의 9. 땡큐. 10분의 9. 땡큐. 10분의 9. 그러면 분산 10분의 9. 땡큐. 10분의 9. 제곱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넘기면 되지. 그래가지고 논술에서는 이거 넘겨서 계산해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수능 아니야. 니네들은 여기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산수가 틀렸다면 감점은 나와. 니들은 감점은 되면 안 되지. 선생님이야. 산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니들은 감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항 부분은 다 요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이거 완벽하게 해, 이해해야 돼.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니네들 언제에서부터는 이거 확통 못하냐면 9월부터는 확통할 시간 없어. 평가 일주일 전까지도 못해. 확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봤을 때 8월 한 20일 정도까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들은 정상까지 한번 다시 보고 그냥 신규생들은 자기가 봤던 책이 있어. 그 책 가지고 어차피 리마인드 한번 하고 트리트 같은 거 필요해. 트리트도 문제해. 수능하고 그걸 준비해서 맨날 논술만 해. 그래서 자기 봤던 교재가 제일 빨라. 그리고 수학도 성적 올린 사람도 마찬가지야. 얘 지금 수학 성적에서 드레스틱하게 점수가 안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형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봤던 교재 가지고 한 번만 여름방학 때 마지막으로 한 2주 정도 풀 수 있잖아. 한 번만 정리해줘. 왜냐면 새 책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런데 봤던 책, 예를 들어서 내가 개념을 읽어봤다, 아니면 정성으로 봤다, 그 다음에 알템으로 봤다, 그러면 그 책은 봤던 책이기 때문에 되게 빨라. 그리고서는 왜 다 안 그잖아. 딱딱보다 틀린 데만 딱딱 하면서 목록이 이렇게 돼야 돼. 수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토에서 처음, 수안에서 처음 지수로 구했을 때 뭐 그 다음 그래프가 뭐고 그 다음 수열이었을 때 뭐가 뭐고 삼각함수 뭐고 이게 착착착착 그려져야 돼. 그렇게 해서 한번 기본 교재로 하면 아 내가 여기 파트도 안 했었구나 이게 보여. 왜 지금 트렌드가 문제 무지 어렵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찌른단 말이야. 9월 평가는 뭐 할 거라고. 그러면 예, 만만한 문제에서도 막 틀려. 선생님 시대 때 막 그랬어. 선생님 시대. 니네들 그 킬러 문항이 작년서부터 대통령이 없애졌는데 그게 2012학번, 11학번 개대서부터 생겼어. 그전에는 지금 스타일이었어. 그때부터 EBS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무지 어려운, 그러니까 EBS 문제를 그대로 내니까 무지 어려운 세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야. 아니 다 못 풀지. 시간 때문에. 어렵다니까 시간 때문에. 애들 설명하면 칠판 몇 번 새내기고 어떻게 풀고 있어.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잘하는 거야. 그거 없애야 돼.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니까 기존의 책으로 한번 봐줘야 돼. 그래야 수업 접수하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렇게 가자. 내가 실내 구간을 설명할 때, 근데 니네들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가서 물 한 컵만 먹어. 길게 쉬지 말고 물 한 컵만 먹어. 물 한 컵만 먹고 선생님이 바로 또 시작할게. 자, 여기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먼저 얘가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일단 이게 A, B, C, D고 이렇게 A, B, C 세 개였을 때 총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총 함수의 개수는 얘가 받아들이는 거야. A, B, C가. 그러니까 3을 이쪽에 쓰고 5개니까 3의 5승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A에 이렇게 몰빵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A에 이렇게 몰빵되는 거야. 요거는 봐봐봐. 공역은 ABC지만 치역은 A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A에 몰릴 때, B에 몰릴 때, C에 몰릴 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3을 이렇게 빼야지. 빼야지. 그럼 두 개 몰릴 때를 보자. 두 개 몰릴 때 이렇게 두 개 몰릴 때를 이렇게 보자. 이렇게 뭐 A, B, 그 다음에 뭐 이렇게 B 이렇게 몰렸다. AB도 몰렸다. 그러자. 그럼 얘네들은 머릿속에서 AB 몰릴 때도 있고 BC 몰릴 때도 있고 CA에 몰릴 때가 분명히 있어. 그지? 그러면 일단 형태는 3형태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AB로 몰릴 때, BC로 몰릴 때, CA로 몰릴 때. 그러면 AB로 몰릴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함수 C 없다고 생각하고 2의 몇 승? 5승이니까. 2의 5승. 2의 5승이야. 그지? 함수의 개수 2의 5승이니까 32기야. 근데 여기서 봐봐봐. 2의 5승 속에서는 A에서 몰릴 때도 있고 여기서 B에 몰릴 때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빼야지. A로 몰릴 때, B로 몰릴 때 이 두 개를 빼야 돼. 이거야. 이거 계산하면 나온 거야. 그럼 논술에서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끝까지 답까지 끝까지 현수야 이거 몇 개 나오냐? 150. 그러니까 뭐 나왔어? 이렇게 나와야 돼. 논술에서는 여기까지 써도 정답 처리해줄 거야. 그렇지만 얘하면 얘네들 6까지 거야. 3의 5승 뭐 125인가? 125 빼기 요거 계산 못하겠어. 이거 해줘야지 얘네들.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 나중에 모의고사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 ABC 4개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똑같은 형태. 여기에서 4개를 한다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한번 A, B, C, D라고 해볼게. 그러면 A에 몰릴 때 4번 빼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체 함수의 개수는 4의 5승일 거 아니야. 4의 5승. 4개 몰릴 때 4개 빼야 돼. 그 다음에 A로 묶었을 때, B, C로 묶었을 때 이렇게 2개니까 4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4에서 두 가지. 4에서 두 가지 경우, 그랬었을 때, 4에서, 봐, A로 먹고, A, BC로 몰리고, CA로 몰리니까, 4개에서 두 가지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4팩터리얼, 2팩터리얼, 2팩터리얼이니까, 6가지. 6가지 경우 나오겠지. 그치? 6가지 경우. 6가지 경우에서,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2의 5승이겠지. 그치? 2의 5승. 그런데 2의 5승에서 A를 모를 때, B를 모를 때 또 두 개를 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ABC 세 개를 모를 때 있을 거 아니야. ABC 세 개를 모를 때. 그럼 ABC 세 개를 모를 때 이런 거 하면 4에서 3승일 거 아니야. 4에서 3승. 4에서 3승이니까 4에서 3승이니까 뭐 4에서 3승 뭐 이렇게 하든지 여기 했을 때 이 세 개를 모를 경우 또 이 경우가 또 있잖아. 이거. 지금 이거 구해놓은 거, 요거를 어떻게 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요거 이해해야 돼. 다섯 개까지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아마, 논술 채점하는 사람들은 식을 잘 보면서 봐야겠지. 여기 어딜까요, 저거? 대착해서? 네 개짜리까지 선생님이 한번 해본 거야. 하나를 모을 때, 두 개를 모을 때, 세 개를 모을 때는 다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전체의 경우에서. 형아, 이해가지? 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야.
그러면 중복 순열에서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야. 그럼 중복 조합으로 설명을 해줄게. 중복 조합. 자,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얘들이 이렇게 생각하자. 먼저 중복 조합이라는 게 계산부터 시작하자. 자, H라는 것은 NI 이렇게 쓰면 C의 N 플러스 R-1의 R 이 계산이야. 그러면 H에 10에서 3을 계산하라 하면 10 플러스 3 빼기 1 플러스 3이니까 C의 12에 3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일단 H에. 그러면 도대체 중복 조합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부터 생각할게. 자, 기명 투표하고 무기명 투표라고 해볼게. 무기명 투표라고 해볼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니네들이 혹시 그 문제지에서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중복 순열로 푸는 거야.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야. 자, 구분해줄게. 그럼 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명 투표하고 무기명 투표를 해볼게. 선생님 먼저 기명 투표로 해볼게. 기명 투표. 나중에 요것도 너무 시험에 잘 나온 거야. 기명투표. 그러면 A라는 통하지 말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듀오가 있었어. 윤석열. 그 다음에는 이재명. 그 다음 심상정 나왔지? 심상정 나왔지. 심상정. 세 명 있어. 그런데 우리가 1번 학생, 2번 학생, 10번까지 학생들이 있어. 이름이 1번이라고 하자.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표를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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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도 구분이 있지, 그지? 구분 디퍼런트야? 여기 사이에도 구분이 있어. 그러면 이건 함수로 생각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네. 1, 2, 3, 4, 5, 6, 7, 8, 9, 10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이렇게 대응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그지? 이렇게 대응하는 건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면 예일 기명투표하는 방법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받아들인 게 누가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표통이 뭐야? 윤석열. 윤석열이 싹쓸이로 배도 나오고 술도 좋아하고 자 먹으니까 다 먹었어. 10개 다 먹었어. 아, 형님이 다 먹었어. 성렬 형님이. 그럼 여기로 몰빵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재명 눈 째져지고 여자 좋아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재명이 좋아해가지고 막 여자애가 몰표를 줬어. 눈 째져지고 여자 좋아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좋아한다고. 그래서 얘한테 먹었어. 심상정? 심상정이 옛날에 저기 되게 못생기게 생겼어. 근데 남자들이 다 싫어해. 그러니까 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좀 못생긴 여자애들이 심상정 좋아해. 그냥 아니 못생겼으니까 심상정하고 같은 동지의식을 느낀다 해서 심상정한테 몰표를 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받아들이는 입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3의 13 이렇게 푸는 게 기명투표야. 하여간 이런 문장만 나오면 니네들 저렇게 푸더라. 어떻게 풀지 나도 몰라, 그지? 아, 나도 몰라. 그런데 니네들은 얘 파이로 풀어야 돼. 그리고 교수님이 요 정도 기호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파 있어. 근데 이렇게 했어. 야, 이렇게 투표를 했더니 1, 2, 3번 사이에서 구분이 있어 없어? 구분이 있지. 그럼 나중에 성렬이 형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3, 4, 5. 아,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아, 6번, 7번까지. 7번까지는 그 다음에 8, 9, 이렇게 뽑고 10은 얘 못생긴 여자 얘가 신상정 뽑고 여자들 두 명은 이재명 나머지는 다 윤석열 뽑았어. 그건 윤석열 입장이야. 어떻게 하겠어? 이거 두 꼴뱅이 씨가 안 뽑아서 어떻게 돼? 저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여? 이제 갑자기 김정은의 빙의에서 김정은의 빙의에서 아우지 보내!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지. 죽여버릴 수 있지. 그럼 이 투표는 어떻게 돼? 좋은 투표? 아니지. 그래서 이름을 가리기 시작했어. 가렸어. 종석이가 반장이 됐는데 나 싫어하네. 누군지 알면 걔 분필로 눈 쑤시고 싶어? 안 쑤시고 싶어? 쑤시고 싶지. 그게 인간 마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북한식 투표가 아니라 아 여기를 가리기 시작했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가렸어. 구분 못해. 얘들은
중복이 돼. 얘들은 중복이 되지만 여기는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정의역이요? 여기 구분 못해. 못한다. 여기 구분 못해. 그거를 우리가 H라고 하는 거야. H. H도 볼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을 왼쪽에 쓰는 거야. 무조건 받아들이는 쪽. 하나, 둘, 셋, 삼회. 여기 구분은 못하지만 몇 명이야? 10명. 3회 14.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공으로 바꿀게. 공으로. 공으로 바꿨어. 이거 못하기만 하면 진짜 때려 죽일 거야. 여기는 A, B, C라는 베스트 케이스. 그런데 여기 1번 공, 2번 공, 3번 공, 9번 공, 10번 공이 있어. 근데 이 당구공인데 이 당구공에다가 번호표를 다 붙여놨어. 그러면 종소가 이 공에 구분이 있어 없어? 번호표를 붙였어요. 응. 구분 있지? 네. 그 다음에 A, B, C 구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A, B, C 베스킷에 들어가는 방법수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중복순열이야, 중복조합이야? 구분 있어? 어째 목소리가 준성? 순열이야. 여기 구분이 있단 말이야. 어? 구분이 있어. 아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야. 1, 2, 3, 4, 5, 6, 7. 윤석열, 이재명, 어? 눈치 채졌으니까 두 명 여자, 못생긴 심상정, 심상정 저쪽에 가까워 똑같아. 구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얼마? 3에 10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공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번호를 어떻게 색을 칠했어. 색을 칠했어. 이렇게 색 칠해서. 구분이 없어. 구분 못해. 그냥 당구 공이야. 당구 공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빈아. 그러면, 뭐로 풀어야 돼? 좋아. 중복자. H로 풀어야 돼. 중복자. H로 3. 받아들이는 쪽이 무조건 왼쪽에 쓰는 거야? 3에 14.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을 구분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지금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온 거야. 무기명 투표냐? 기명 투표냐? 아니면, 베스킷이 있어, 무조건. 근데 번호에 구분이 있냐? 구분이 없냐는 거야. 구분 되겠어? 동생님? 어, 무조건 외우는 거야. 헷갈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 구분을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XY를 의미 아닌 정수에와 양의 정수에로 구분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 X 더하기 Y가 5라고 있어. 뭐, 이 값을 구하는데, 산수를 좀 쉽게 하려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1번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두 번째 양의 정수의 개수 이 문제는 항상 어떻게 되냐 이 두 패턴이야 근데 선생님이 XY를 주어줬지만 XY, ZW도 막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양의 정수라는 거는 0이 안 들어가면 1이야. 그러면 1번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0,5 1,4 2,3 3,2 4,1 그 다음에 5,0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양의 정수니까 1, 4, 2, 3, 3, 2, 4,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6개, 그건 4개야. 근데 이렇게만 문제 나오나? 얘가 X 플러스 Y가 50인 경우 이건 어떡할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이 100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다 만들 거야?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알아두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이걸 하나라도 설명해야 돼. 이게 힘들어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묻자. 순서쌍의 개념으로 했죠. 이건 X가 빵개야.
x 플러스 그러니까 x가 0개고 x가 5개야. x가 1개고 4개야. y가 4개. 그 다음 아니 x가 0이고 y가 5. x 1개고 y가 4개. x 2개고 y 3. 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얘네들이 순서상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 y가 중복이 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얘 볼게. 이렇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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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이렇게 순서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린 사람 그냥 외워도 돼. 이거 루틴이기 때문에 외워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X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중복, Y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중복이야. 두 개가 다섯 개라고 생각해. 계산해볼게. 2 플러스 5 빼기 1에 5니까, C에 6에서 5니까, 합 여섯 개는 둘, 넷, 여섯 개. 헷갈리면 외워버려. 헷갈리면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이 아닌 정수야. 양이 아닌 정수.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해. x를 양이니까 얘가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x 프라임 플러스 1로 생각해. y를 어떻게 돼? y 프라임 플러스 1로 생각해.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은 얼마? 5가 되니까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은 3하고 똑같네. 그럼 얘는 h의 2, 3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2 플러스 3 빼기 1 빼기 3이니까 얼마? C에 4, 3이니까 4, 4. 하나, 둘, 셋, 넷이 되네. 넷이 되네. 그치? 이건 저 뒤에 계산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런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아니면 양의 정수의 개수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문제 만들어 볼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이렇게 나왔어. 얘가 50개 나왔어. 1번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연호 H 써야 되는 거 이제 알았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X 반복 Y 반복 그렇지. Z 반복 W 반복이야. 4개 그 다음에 50. 이거 계산하면 돼. 선생님 이거 계산 못하는 거야? 그럼 분필이 확 찍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양의 정수에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는 x 대신 x 프라임 플러스 1, y 대신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h에 4하고 넘어가니까 46이 되니까 h에 46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아까 바스킷보드에서 번호가 구분이 있었을 때는 중복수년, 구분이 없었을 때는 중복조합까지 했어. 자 그럼 선생님 연세대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 연세대 문제 1번을 풀어볼게. 자 연세대 문제 안 풀었던 사람 연세대 문제를 한번 봐봐. 내가 문제를 한번 읽어줘볼게. 자 평평면에서 오른쪽 x축이 양의 방면, 위쪽 y축이 양의 방면으로 움직인다.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회로 이루어졌어. 음이 아닌 정수회라는 거는 0도 된다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회로 이루어진 점에서 음이 아닌 정수회에서 이루어졌는데 XI 좌표 말을 잘못했구나. 여기 잠깐만 XI 좌표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회로 됐으니까 얘를 그림을 이렇게 됐을게. 여기에서 이렇게 좌표 공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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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제 음이 아닌 정수로 이루어진 점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로봇이 있다. 아 선생님 말 잘못 읽었다.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x좌표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로 이루어진 데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다 아니라는 건 일사분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 말인 거야. 그런데 방향전환을 하는데 1번 로봇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하여
21,21까지 움직일 때 방향전환을 정확히 다섯 번을 걸쳐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원점은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출발해요. 원점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원점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방향전환 아니야? 방향전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방향전환 한 번이야. 한 번. 그런데 여기가 뭐 이쪽으로 쭉 갔는데 여기가 21,2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갈 때. 그러면 방향전환 여기서 어떤 데 가자. 한 번, 두 번. 하나 만드는 거야, 얘네들이.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가야 되네. 봐봐, 방향전환 계속 보여주자. 영어에서는 방향전환 안 해야? 방향전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에서 위로 올렸던 20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해보자. 지금 X축하고 이쪽이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은 Y축이라고 하는데, 자, 이 X축만 가보자. X축만 한 번이 이렇게 있어야 돼. 얘가 한 번이 있어야 돼. 얘가 한 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X축으로만 보자도 이런 느낌. 얘가 뭐 세 칸에 갈지, 일곱 칸에 갈지, 얘가 여덟 칸에 갈지. 하지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형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X, Y, Z이 어떻게 되냐면, 이 21이라는 조금 칸을, 뭐, 1씩 구분이 있잖아. 하나씩 하나. 정수 계획하니까. 요게 21이 돼야 돼. 그지? 한 칸, 요 X라는 요 칸이, X, 또 Y라는 칸, Z라는 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0칸, 그 다음에 1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위를 보자. 두 개가 곱해져야 될 거 아니야. 이 곱해는 거, 얘는 L, M, N. L, M, N도 얘가 또 2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L이라는 칸 하나, M이라는 칸, N이라는 칸. 이게 L라는 칸이 뭐 둘, 그 다음에 뭐 17 이렇게 될지. 이거는 중복이 되잖아. 중복이 되는 거야. 칸이.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0칸은 없잖아. 하나씩 움직이니까 0칸은 없잖아. 안 움직이는 건 없어. 변화돼야 되니까 무조건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번에서 변화되니까 움직임은 없어. 그러면 얘는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은 21이라고 똑같으니까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얼마? 18이네. 계산했어. 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H의 왼쪽은 3, 오른쪽은 18. 그러면 H의 3에 18, 요게 요거 하나 있고 위아래를 곱해줘야 되니까 H의 3에 18, 요게 두 개가 곱해서 요게 다른 거지. 중복 좋아. 요거를 몇 번 한 사람들, 요게 옛날 수능 문제랑 비슷해. 언제 수능이냐면 진짜 세월호 때 수능. 세월호 15년, 16년 그때 화풍만 선택, 기아만 선택, 미적만 선택, 수학을 다 배우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있거든. 그 당시도 다 미적 선택을 했지만 그때 화풍했던 문제는 이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다섯 변의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이야. 그런데 X축은 요만큼이 반복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X 플러스 Y 축 플러스 Z 21을 잡았어. 근데 X가 제자리는 없잖아.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 관점에서는 두 칸, 열일곱 칸. 아홉 칸, 세 칸. 이런 식.
그리고 6칸, 7칸, 몇 칸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랜덤으로 막 갈 수 있잖아. 중복이 될 수 있잖아. 이 숫자 칸이. 그 한 칸 한 칸을 1로 잡았을 때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x, y, z 20입니다. 그러면 밑 이쪽에 한번 위로는 개인 이거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리는 없잖아. 빵은 없단 말이야. 이게 한 칸이라고 잡아야 되니까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에서 넘겨서 h의 3의 18 이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해해야 됩니다. 중복조합을 안 하고 그냥 풀까? 이거 하나만 해볼까? 이거 c의 38, 얘 플러스 8, 20, 3 플러스 8 빼기 1이니까 20, 20에 18. 그러면 1은 20 팩토리야. 18 팩토리야. 그 다음에 2 팩토리야. 19, 20, 2에 190. 190, 190. 아, 190 경우는 잠 잡을 수도 있겠다. 190 경우를 다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위,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니까 190 곱하기 190은 그거는 할 수 있거라고. 190의 제곱적인 거는 구할 수 있겠지. 근데 190 경우를 니네들이 다 잡아내야 돼. 저걸.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봐도 힘들지. 그래서 중복조합을 꼭 알아야 돼. 이거 시험 너무 잘 나와. 이거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시험은 순열조합은 중복수환이 아니면 중복조합인 거예요.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함수의 개수에서 고려대 문제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x1이 x2보다 크면 fx1은 fx2보다 크다 요구하고 두 번째 x1은 x2보다 크면 fx1은 fx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야. 오늘 아마 선생님이 그걸 것 같다. 오늘 통계는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하고 이 저기 서강대 문제를 풀면서 통계 파트를 해야 돼요. 지금 5급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요거를 설명해요. 이게 또 시험이다. 저번에 고려대 문제도 풀어봤잖아 이거. 근데 고려대 문제 아니라 여기도 나올걸? 아 이거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순열조합하면 중복순열 중복조합이고 요거에서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이렇게 함수의 개수. 그러면 x1이 x보다 크고 fx1이 x2보다 크다 이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a가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줘.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되냐면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야. 얘를 하나 둘게. 선생님 7하고 2, 4, 6, 7이지? 여기 7하고 9가 이렇게 있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단 말이야. 얘가 얘보다 커. 그럼 얘가 7이면 얘는 9로 연결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다고 하면 얘는 10으로 연결. 그 다음에 여기가 11 있고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12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고 8도 빠졌네. 11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되면 13. 그럼 14도 있다고 하죠. 14. 그러면 6은 14. 이렇게 연결되고 둘은 빠지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얘가 얘보다 크면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크고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둘, 넷, 여섯, 여덟 개에서 여섯 개를 구한 다음에 봐봐 여덟 개에서 여섯 개를 구한 다음에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생기한테? 순서 안 생기지. 고정이지. 고정이지. 무조건 작은 거는 위쪽 이렇게 나야 되지. 그래서 순서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것도 순서 생긴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C의 N, R 이거야. 당연히 공역에서 뽑는 거야. N, R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시험 나와. 이거 외워도 돼.
이거네요. 얘는 어떻게 되냐?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도 큰 이렇게도 되지만 이퀄도 되는 거야. 이퀄도 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퀄도 되는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얘 외워도 돼. 얘는 H의 MI. H의 MI.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함수 계수 구할 때는 공역이 요쪽에 갖고 요거야. 그러면 요렇게도 안 주어져. 요렇게 요렇게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요렇게만. 요렇게만 그래도 HNR을 풀어버려. 엄청나게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함수 계수 구하는 거야. 함수 계수야. 함수 계수는 아까처럼 그런 함수 계수 구한 거하고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 없는 거. 얘는 쉬워. 얘가 나와. 무조건. 시험은 얘가 나와. 계속 보니까 얘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건 앞에 그 표본, 그거는 그것도 시험 나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게 해서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것도 설명하면 또 거의 한 60분 정도, 50, 60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화요일 다음 주 정도에서 화요일 통계는 끝내버릴게. 이걸로 끝내버리자고.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니네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는 또 정리하는 김에 선생님이 2차 곡선만 좀 정리를 좀 해줄게. 2차 곡선. 그 다음에 공간 도형을 빼. 그리고 정사행과 말하고 2차 곡선 시험 나와. 그거는 니네 시립대 문제도 봤잖아. 시립대도 별것도 아닌 문제. 결국 미적으로 풀지만 그걸 골라서 풀렸잖아. 그리고 내적 정도만 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통계 파트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고 이거 풀어주고 그 다음 주 정도에선 기합해서 8월은 그냥 싹 다 정리를 해줄게. 이걸로 그리고서 하고 자 10분 동안 쉬고 9, 8시 둘째 8시서부터 서강대 문제 풀기 시작할게.